이상어 올리 베베 띵. 역시 소스를 뿌려야 매콤하고 맛있어. 아야! 갑자기 이빨이 아프잖아. 너무 배고파. 아야, 입안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야, 아파. 이빨이 아파서 밥을 못 먹겠어. 우와, 공룡의 입안에 꽃이 폈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어?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파요, 아파. 우와, 공룡 친구들이잖아. 엄청 큰걸? 의사 선생님, 이빨이 너무 아파요. 공룡 친구들,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티라노사우루스 들어오세요. 크앙, 너무 아파.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이빨 사이사이 고기가 끼어 있군요. 이빨에 고기가 끼어 있다고? 크앙! 당장 빼줘! 환자분, 진정하세요. 매운 소스 때문에 잇몸도 다쳐서 많이 아팠겠어요. 어서 치료해드릴게요. 먼저 이빨에 껴있는 고기를 제거해줄게요.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안 되겠어. 다른 도구가 필요해. 정말 단단히 끼어있나 봐. 치실로는 안 되겠어. 강력한 물줄기로 고기 조각을 빼보자. 야호! 드디어 빠졌어. 야, 너무 시원해. 이런, 매운 양념 때문에 잇몸에 상처가 났어. 연고를 발라서 치료해주자. 우와, 티라노의 이빨이 깨끗해졌어. 흥, 멋진 내 이빨이 돌아왔어. 고기 가득가득 상처 많던 잇몸 깨끗한 이빨로 치료 끝! 트리케라톱스 환자 들어오세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긋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할 수 있어요. 교정으로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빨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앞니가 튀어나오고 아랫니가 삐뚤빼뚤하군요. 어서 치료해드릴게요. 자, 먼저 브라켓을 이빨에 달아줘야 해. 이빨 하나하나에 붙여주면 돼. 휴, 다 됐다. 이제 철사로 브라켓들을 이어주자. 이제 교정 고무줄로 이빨을 더 반듯하게 만들어주자.
구조는 혼자서 할 수 없겠어.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어허, 교정고무줄 치료는 윌리엄에게 맡기세요. 으쌰, 으쌰. 하나, 둘, 하나, 둘.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간호사 윌리엄. 언제든 불러주세요. 우와, 이제 저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교정은 한 번에 완성되기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좀 더 지나면 다른 공룡들처럼 어긋난 이빨이 맞춰질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기상어 치과에 와주세요. 네, 까먹지 않고 꼭 올게요. 뛰어나온 앞니 삐뚤빼뚤 아랫니 교정기와 고무줄로 치료 끝! 맛있어!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입안이 불편해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이빨 안쪽에 예쁜 꽃이 활짝 폈군요. 꽃이 폈어요? 꽃 너무 좋아. 꽃을 계속 두면 앞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하세요. 꽃을 뽑기 전에 우선 입속에 가득한 흙을 없애줄게요. 바람으로 흙을 모두 날려버리자. 우와! 바람이 정말 센걸? 우와! 깨끗해졌어! 이제 꽃이 잘 보여! 자, 이제 힘껏 꽃을 당겨보자! 아, 혼자서는 안 되겠어!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네, 의사 아기상어 선생님! 우와, 드디어 뽑혔다! 어? 뿌리에 무가 있어! 그런데 하나가 아니네요? 간호사 윌리엄, 계속 뽑아요! 영차! 영차! 둘! 영차! 영차! 셋! 영차! 영차!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물을 뽑았어요! 이제 이빨에 가득한 흙을 퍼내자! 우와, 정말 많은 흙이 들어있었어! 이제 비어진 이빨 안을 채워주자!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빨 치료 끝! 이제 꽃이 자라지 않을 거예요! 입안 가득했던 꽃과 물을 뽑아 깨끗한 이빨로 치료 끝! 향기로워! 공룡 친구들의 아픈 곳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아야! 아야! 너무 아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아야야! 아야. 선생님 도와주세요! 엄마 상어와 아빠 상어 그리고 형아 상어의 이빨이 너무 아파 보이는걸?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 안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지석이 쌓여 잇몸이 부었네요. 지석은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서 단단하게 굳은 나쁜 덩어리예요. 가만히 놔두면 잇몸이 더 나빠질 테니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치료 도구를 사용해서 엄마 상어의 아픈 잇몸을 낫게 해주자. 환자분,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어... 먼저 잇몸 위에 쌓인 딱딱한 치석을 없애자. 이빨이 살짝 시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치석 제거 끝!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역시 잔뜩 쌓여있던 치석 때문에 잇몸이 부어있어. 더러운 치석 가루들이잖아. 잇몸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 치석 가루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자. 이제 입안의 고인물을 쏙 빨아들여서 없애자. 개운해요. 입안이 깨끗해졌어. 아야. 못된 세균들이잖아. 마지막으로 연고를 발라서 세균들을 물리치자. 엄마 상어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요. 더러운 치석이 쌓였던 잇몸 위아래 모두 다 치료 끝.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뾰족뾰족 윗니 아랫니가 부러졌군요. 이빨이 다시 자라겠지만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많이 불편할 테니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이빨이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까? 자, 찍을게요. 윗니 아랫니가 많이 부러졌네요. 빨리 뽑지 않으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이빨을 뽑아볼까? 다 됐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새 이빨을 끼워드릴게요. 자. 마음에 쏙 들어요, 선생님. 뾰족뾰족한 이빨이 너무 멋져요. 부러졌던 이빨 뾰족뾰족하게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형아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윗니 아랫니에 음식물이 끼어 있네요. 음식물이 이빨에 계속 끼어 있으면 나중에 충치가 생겨서 더 아플 수 있어요. 아파요? 저 치료 안 받을래요. 걱정 말아요, 형아상어. 제가 아프지 않게 더러운 이빨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게요. 네. 친구들, 준비됐지? 먼저 집게로 더러운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내자. 자. 깊이 박혀 있나 봐. 휴, 다 됐다. 아이, 시원해. 이제 누래진 이빨을 깨끗하게 양치하자. 쓱싹쓱싹 뚜루루뚜룩 구석구석 뚜루루뚜룩 깨끗하게 뚜루루뚜룩 치카치카. 마지막으로 치아 거품을 물로 잘 헹궈주면 끝! 와! 새하얀 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앞으로는 하루에 세 번씩 꼭꼭 이빨 닦기로 약속! 약속! 치카치카 치카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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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깨끗하게 양치 끝! 쾅! 모두 튼튼한 이빨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선생님,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앙앙앙앙! 친구들, 다음에도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온 친구들을 함께 치료해 주자.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어?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 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나 무슨 일이지? 너,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아야. 어,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내 이빨 어떡해? 상어 가족의 이빨이 썩었어요.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우,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그리고 누나 상어가 이빨이 많이 아픈가 봐.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누나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누나 상어 많이 아팠죠? 사탕이나 젤리처럼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 아야,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거죠?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누나 상어. 친구들, 우리 누나 상어를 빨리 치료해 주자. 그럼 이제 치료하러 들어갈게요. 크게 아 하세요. 아...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갈아내자. 어? 아야, 아야야. 으악, 못된 세균이잖아. 누나 상어, 조금만 참아요. 세균 무찌르기 성공! 누나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이 검은 가루들을 씻어내자. 이
입안 청소 끝! 이제 이빨에 텅 비어있는 곳을 다시 하얗게 메꿔보자. 마지막으로 파란 빛을 꿰어서 딱딱하게 만들자. 충치 치료 끝!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누나 상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누나 상어 충치 윙 윙 윙 뾰족한 드릴로 제거 끝!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야, 아이고. 아야 아야, 내 이빨 너무 불편해.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상어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이빨도 쉽게 빠지고 또 새로운 이빨이 빨리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냠냠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시작해볼까? 정확한 치료를 위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새 이빨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네요. 이빨이 다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대신 그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운 틀니를 맞춰드릴게요. 할머니 상어, 어떤 틀니가 마음에 들어요? 반짝반짝 알록달록 보석 틀니가 좋아요. 너무 눈부셔. 아무래도 보석 틀니는 안 되겠어요. 이번엔 뱀파이어 틀니로 해볼까? 뱀파이어 할머니다. 송곳니가 너무 무서운걸. 안 되겠어. 역시 뾰족뾰족 튼튼 상어 이빨 틀니가 최고야. 새로운 틀니 맞추기 성공! 할머니 상어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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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새 틀니 끼웠다! 할아버지 상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윗니, 아랫니가 한 개씩 빠져 있군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상어. 새 이빨이 자라기 전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이빨이 빠져있는 자리에 새 이빨을 심어주자. 먼저 치료할 때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자! 주사 안 맞을래요?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드릴게요. 아... 살짝 따끔해요. 따끔. 따끔. 주사 끝. 앞으로 치료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빨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잇몸에 구멍을 뚫어주자.
마지막으로 새 이빨을 구멍에 박자. 야. 야. 우와, 새로운 이빨이 참 잘 어울려요. 할아버지 상어 빠져있던 이빨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이빨이 모두 다 나아서 정말 기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이빨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하자. 안녕. 우리는 파파리지옥, 무서운 파파리지옥, 도망쳐 파파리지옥, 파이지옥!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치과에 가야겠어! 정글 친구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코끼리와 악어와 파리지요? 정글 친구들이 받았을땐 어쩐 일이지? 우선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자. 의사선생님 어서 치료해주세요! 여러분! 이빨이 불편해 보이는군요.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코끼리 들어오세요. 뽀뽀! 뽀뽀, 내 이빨 무지개 달래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치석을 깨끗이 제거해야 건강한 무지개 이빨을 가질 수 있어요. 치석을 없애면 무지개 이빨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물론이죠. 그럼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먼저 이빨에 쌓인 치석을 제거할게요. 이제 치석 가루를 씻어내자. 으차. 우와, 이빨이 깨끗해졌어. 이제 무지개 이빨로 만들 수 있겠는걸. 맨들맨들한 이빨 위에 무지개 색깔로 칠해보자. 무지개 이빨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묻혀서 이제 발라볼까? 어서 제 상아도 무지개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곧 상아도 칠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됐다. 그럼 이제 상아도 칠해볼까? 자, 무지개 상아로 칠해드릴게요. 이제 레이저로 색깔을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와! 무지개 상아가 완성됐어요. 우! 난 이제 무지개 코끼리야. 치석 가득 가득 코끼리의 이빨 반짝 무지개로 치료 끝! 악어 환자, 들어오세요.
누워서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빨뿌리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에 고름주머니가 생길 수 있어요. 더 아프지 않게 어서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고름주머니 속에 가득한 고름을 빼내자. 아야야야야야. 조금 따갑죠? 금방 끝나요.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남은 고름도 모두 없애도록 거즈를 얹어주자. 남은 고름들이 거즈에 스며들 거야. 꾹꾹 눌러주고 거즈를 제거하면 고름 없애기 완료! 남아있는 세균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연고를 발라주자. 고름주머니 치료 끝!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 고이 떠나고 잇몸 위에 묻은 파리지옥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야 입이 안 다쳐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위아래 턱이 어긋나게 빠져 있군요. 의사 선생님, 저 이제 파리 못 먹는 건가요? 노래도 못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빠진 턱은 다시 끼울 수 있어요. 아프지 않도록 치료해드릴게요. 턱이 어떻게 빠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우, 이런! 아래턱이 완전히 삐뚤어졌어요. 어서 턱을 올바른 위치로 옮겨줄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턱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부어있는 턱을 따뜻하게 찜질해서 치료해드릴게요. 어떤 게 적외선 치료기일까? 좋아! 야호! 신난다!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다시 골라보자. 마이크였잖아. 아우, 이게 아닌데. 왜 안 꺼지는 거야? 그래, 이게 적외선 치료 도구야. 따뜻해. 빠진 턱 치료 끝. 이제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파리지옥에 어긋난 턱 모양 올바르게 맞춰 치료 끝. 파리지옥. 아픈 곳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냠.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파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노 초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갔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크앙!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달콤해. 이제 단 것만 매일 먹을 거야. 야, 무슨 일이야? 아야! 내 입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크앙! 사자가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어?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사자에 바다 코끼리에 하마까지 커다란 동물 친구들이잖아. 우선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자. 의사 선생님 어서 치료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사자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내 이빨 느낌이 이상해.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이빨의 색깔이 얼룩덜룩 변해 있군요. 그냥 사탕을 먹지 말걸. 내 이빨 원래대로 돌려줘. 진정하세요. 지금도 예쁘지만 사자 환자분이 다시 이빨을 원래대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치료해 드릴게요. 그럼 아 하세요. 아. 먼저 이빨을 하얗게 하는 약을 바르기 전에 잇몸이 시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파란색 약을 발라줄게요. 자, 이 선을 따라서 파란 약을 쭉. 자, 다 됐다. 이제 이빨을 다시 하얗게 해주는 약을 바를게요. 친구들, 어떤 색깔의 약이 좋아? 초록색이랑 분홍색? 좋아? 뭐야, 조개 껍질이었잖아. 초록색 연고도 확인해보자. 다행이야, 초록색은 연고가 맞았어. 크앙! 살짝 간지럽죠? 조금만 참으세요. 으쌰, 으쌰, 조금만 더. 약 바르기 완료! 마지막으로 이빨에 파란 빛을 쬐어주면 치료 끝! 이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우와! 이빨이 다시 하얘졌어요. 고맙습니다. 얼룩덜룩 사자 이빨 반짝반짝 하얀 이 이빨로 치료 끝! 하마 환자분 들어오세요. 입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아래 송곳니 두 개가 썩어 있군요. 충치가 심하면 입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빨리 치료해 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없애자. 거의 다 됐어요.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이 까만 가루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자. 좋았어! 어떤 모양을 골라야 할까? 하트랑 꽃 모양 같아.
여기는 어떤 모양일까? 맞아, 예쁜 꽃 모양이야. 반대쪽 하트 모양 이빨 조각도 끼워주면 충치 치료 끝! 이제 입에서 나쁜 냄새가 안 나요. 가마솜구니에 생긴 까만 충치 입냄새 모두 다 제 거 끝! 바닷코끼리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맛있는 조개 다시 먹을 수 있겠죠? 그럼요. 잘 먹을 수 있도록 송곳니 고쳐드릴게요. 송곳니가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송곳니 두 개가 뿌리까지 다 부러졌네요.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어요. 부러진 이빨을 아프지 않게 빨리 뽑아드릴게요. 이제 새로운 송곳니를 끼워드릴게요. 친구들, 이 중에서 바다코끼리 송곳니로는 뭐가 좋을까? 그래! 아이스크림 콘이었네. 진짜 송곳니를 다시 찾아드릴게요. 어? 여기 있다. 우와, 내 멋진 송곳니가 다시 생겼어. 바닷코끼리에 부러진 송곳니 뾰족 새 이빨로 치료 끝. 이빨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파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